수요일처럼 갇혀 있지 말고 편하게 입고 와라. 그런데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박영민 목사님 코뿔소처럼 거침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팬데믹에 많은 기도 음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을 돌파하고 싶은데 어떤 음악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틀 수 있는 음악, 우리 기도자들은 다 그런 고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튜브에 기도 음악을 팍 쳤는데 박영민 목사님 이 음악이 나온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그 음악을 틀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게 된 거죠. 야, 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손흥수 목사님과 함께 벌지니아와 그 다음에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여행하는 이제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손흥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박영민 목사님 계신데 코뿔소 목사님이시다. 이분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긴 자동차로 이제 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운전을 합니까? 그런데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조금 힘 빠질 때 되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도 했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는지 뻐꾸기에게도 사연이 있듯이 저의 사연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른수 목사님을 소개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해야 됩니다. 알리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반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반응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른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구나 이러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서른수 목사님 가장 가까이 애틀란트에서 지내다가 조금 이제 멀리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락도 좀 드문드문하고, 사실 애틀란트에서 처음에는 가장 많이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알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느 사사를 세웠냐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가나안 군대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장관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죽냐니까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 죽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생명의 삶의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축복하는데 모든 여인보다 야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도운 이 이방인 야엘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늘 조하나 목사님과 서른수 목사님을 통해 들어왔지만 박영민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어왔지만 아 성경에 내가 잊고 있었던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유대인을 돕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말씀 묵상을 통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너도 야일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겠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너도 야일처럼 걸음을 걸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른수 목사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와서 포기하려고 했었다. 목사님과 멀어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제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손은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드보라 가나니 여사가 예 미국 방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드보라 가나니 여사를 맞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열렸을 때라서 당연히 드보라 가나니 여사 저희 교회도 오시게 했죠. 제가 겁도 없이 드보라 가나니 여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드보라 가나니 여사와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드보라 가나니 여사가 이제 와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누가 근데 선물을 준비해줬냐니까 이스라엘에서 드보라 가나니 여사의 친구가 아 드보라 미국 가면 미국의 목사님들을 이제 만날 건데 그 목사님들께 이 선물을 드리세요 하고 선물을 이스라엘에서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준비해준 사람이 누구냐니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에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드보라를 나타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야엘이 선물을 준비했더라는 드보라와 야엘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기서가 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냐? 너도 야엘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알리야를 위해서 전진하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샬롬 월드미션을 저는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탁 배우고 있는데 박영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다시금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박영민 목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저렇게 콧불소처럼 거침없이 한 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거침없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금 더욱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새겨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전진하라. 아멘. 거침없이 전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코뿔소 TV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강 목사님을 부르시다는 걸 참, 하나님 이 아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오랜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비춰주시고 강력한 기름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기쁘시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한 가부한 사람을 위해 엘리야를 보내시죠.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나만큼 많이 하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저만큼 많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설교를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수도 여기 가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본질적인 거 몇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예, 이방 유인에 의해서. 그런데 목사님을 부르시는 방법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건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의 목숨을 걸고 저는 은퇴하면 아프리카 가서 내 심장을 붙겠다고 응원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이 났거든요. 큰 교회잖아요. 그 건물이 수백 억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요. 교육관이 소방관 투입해놓고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우리가 소화됐어요. 과학사 연구소 함께 들어갔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아니, 목사님, 전기 누적입니다. 다 소화가 됐으니까, 염려하지만 수습하십시오. 그러면 들어갑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 건물에. 왜냐면, 아무나 도울 수 없지, 불 바꿔진 상황이니까. 유라시 이 불을 이렇게 켜고, 이렇게 다니는데,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을 확 걸었어요, 제가. 저기, 살려주셨군요. 살려주셨고 이 핸드폰 후레시 불에 소개통 소규모 가득한 소개통 세 대통이 나가 있는데요. 전부 다 타는데 이게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탔으면 이 건물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방아 책임자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건져주신 거예요. 바로 일주일, 10일 뒤에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왜냐면 비행기부터 다 예약되어 있고, 제가 25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프리카로.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방목사님 왔니? 교회 몰랐는데. 아니, 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합니까? 제가 수면제를 매일 먹고 일주일 내내 잤어요. 이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잠이 안 와. 교회가 몰랐는데 어떻게 잠이 오고 있어요, 다이목사가. 그 수술을 다 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그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나라에서 백두산이 2800m 조금 안 돼요. 2790m예요. 근데 제가 간 이 나라는 3250m예요. 이거를 봉우리를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렇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는 거의 없어요. 저처럼 군대를 몰고 가는 경우는 아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워낙 많은 고개를 넘고 높다 보니까 차에 불이 났어요. 밖에 브레이크가 다 타버린 라인이. 그래가지고 이 차가 아니 꽃장에 확 꽂힐 뻔했어요. 완전 천원 순교. 제 꿈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 차가 수독이 된 거예요. 멈췄어요. 그래서 그 높은 정상에 3250m에서 차가 멈춘 거예요. 이게 내려갔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차를 수독시켰어요. 브레이크는 아예 들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 차를 기적적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밤을 세워야 되나고 했는데 갑자기 10분도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도와달라고 했죠. 거기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 높은 고지에 차가 지나갈 일도 없고 그 밤에 뭐 누구도 도와주러 라카를 부를 수도 없고 이제 거기는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는 막 기도하던 마음으로 와라세 겸으로 산다라 천사는 도구라 막 명령하고 있는데 차가 하나 딱 서더니 하나 헬프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라 했더니 자기 차가 딱 가더니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차를 다 고쳐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설정하는 그 3,250m 고지에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회 세우고 우물 파고 사역을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 엎드렸어요.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우리 교회 그거 청일통색에 불 붙었으면 그 검을 날아간대요. 소방서원이 그래. 소방대원이 그래. 우리 교회 소방대원이. 목사님, 이 기름도 불 붙었으면 검을 툭툭 날아갑니다. 그냥 쫙 해서 전층에 그 유창을 깨고 퍼져버린대요. 불이. 이거는 불가능하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올드브리치 미션 대표잖아요. 가슴에 이거 20년 전에 만든 조끼거든요. 5,000원짜리 조끼인데, 이거 지금도 입고 다녀요, 저는. 어딘가, 예. 수만 명 교회 설교회들에 이거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올드브리지 미션 사역이 그때 마감될 뻔했어요. 예, 이제 끝. 예, 너는 이제 끝. 그런데 이 두 군데를 살려줄 이유가 뭘까? 하나는 목회, 하나는 선교. 엎드렸어요. 저는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그랬더니 엔드타임을 찾아라.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자. 네가 전해줄 수 있겠니? 내가 퍽퍽 울었어. 나는 계시로 설교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엔타임 메시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한 10번 하면 더 이상 전할 게 있을까?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뭐 이런 설교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계속 메시지를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고 엔타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100만 명을 깨워주십시오. 저를 부르셨다면 100만 명을 깨워주셔야죠. 100만 명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음악도 제가 100만 명이 이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깨달아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애써 따라고 둘이 앉아서 이 기도 음악을 만든 우리 교인들이 기도 음악을 녹음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몇만 명과 함께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그 기름이 강해집니다. 이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들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목사님 팬데믹에 병원 문도 닫았다는 거야. 아픈데 갈 수가 없어. 병원도 안 가가지고. 그래서 막 몸이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해서 찾았더니 기도음악이 제 기도음악이 뜬 거예요. 제가 만든 기도음악이. 이걸 막 아이패드 틀어놓고 핸드폰 두 개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막 기도했대 혼자. 근데 병이 떠나버려요. 통증이 다시. 이런 기적이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희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뭘 하나님께서 깨울 사람들 이렇게 기도음악을 통해서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10월달 경에 7월부터 적었어요.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 7월 첫째 주에 도착해 한국에 도착해 그 다음 주부터 엔터테인먼트 전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때부터 전했고 딱 3개월 지나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가라는 충동을 막 주신 거예요. 몸도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내가 화재도 있었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막 이런 분주화에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내 마음을 막 계속 재촉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겠어요. 주님 근데 내년에 갈게요. 내년 2월 달에 갈게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TV 금방 전화를 했어요. 나는 데리고 와라. 예, 내가 이스라엘 가야 될 만한 뭔가 하나님 막 심장을 두드릴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김광동님이랑 갔어요. 갔다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서서 주님 저를 왜 이스라엘에 부르셨나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뭘 해야죠? 저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이스라엘에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워라.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워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어요. 아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 되구나. 그럼 내가 이제 보니까 교회가 없는 도시가 70개 도시에 단 한 개도 교회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에 단 한 개도. 그래서 아 내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운 듯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리고 내 뒤부터는 이스라엘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예, 대한항공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2월달에 가자고 했는데 10월 말에 가게 해서 11월 초에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근데 나를 재촉한 이유가 빨리 이스라엘 가게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를 세운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저희 곱소TV로 하루에 10,000명, 15,000명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자 했더니 재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교회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됩니까? 예. 한 달에 이 예루살렘은 비싸지만 이 남부 지역 이런 도시는 한 달에 100만원 월세를 15개월만 내주면 그분들이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못하면 또 추가 지원하겠지만 대개는 다 지원합니다. 자립을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신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준비가 되면 10명 정도 세 가정을 떼서 분립 개척을 시켜줍니다. 재정은 우리가 다 됩니다. 예. 우리가 서진성 교회가 이걸 학교를 준비해줬고 저에게 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기 바로 직전에 4개 교회를 따로 개척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 달에 10개씩 교회를 개척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순종했더니 저를 통해서 저는 순종만 했어요. 근데 알리아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성대 결절이 걸렸어요.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대가 날아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게 의사가 말하지 말아요. 더 이상 당신은 설교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고 주여 하고 있는데 알리아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알리아해라. 내 백성을 귀환시키는 사역을 시작해라. 그리고 어디로 누구에게나 아무도 몰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편물이 하나 또 내 책상에 조르스 목사님 원룸의 패밀리가 보낸 브레셔가 도착을 했어요. 아 여기다 하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전화번호에 조르스 목사님 전화번호 저한테 미국에서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알리아를 위해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였기 때문에 9월달에 10월달에 그해 에티오피아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모슬렘 테러단체가 정부가 준 주소를 가지고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준 믿는 유대인 팔라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팔라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정부에서 줘. 누구에게? 모슬렘 테러단체한테. 그러면 그 테러단체는 총을 가지고 그 주소로 찾아가서 애들 문 앞에서 총을 쏴 죽이는 거야. 그래서 500명이 죽은 거야. 이걸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른수 목사한테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나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도고 싶어. 내가 100일 한 대 뛰고 싶다. 그래서 얼마냐 하더니 뭐 30만 불을 내요. 그 내가 한 달 안에 뛰고 되겠다. 근데 이분이 잘 안 믿어. 뭐, 이상한 목사가 또 이렇게 해. 그런 줄 알고 설 목사님 나중에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조금 한 단체가 한 달 만에 100일 한 대로 뛰어. 근데 우리는 1년에 8대를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실 거예요. 아멘. 예. 알리아 얘기만 해도 울어요. 우리 성도들. 펑펑 울어요. 목사님, 저 한 명을 구할 거예요. 한 명 구니까 얼마일까요? 한 100만원 정도 되지 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도 한 명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아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100만원, 300명만 되면 비행기 한 대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띄울 수 있는 거고. 교회 세우는 거 1,500만원? 뭐 2만 불? 15,000 불? 뭐 이거는 큰 돈 아니거든요. 또 자기가 평생에 교회 하나 세우는데 아프리카에도 그 정도 들거든요. 예. 네. 근데 건물을 짓는 줄 알았더니 건물을 이스라엘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짓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세울 데도 없고 건물을 사거나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쉽게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있다고 세웁니까? 전 목사가 이스라엘 가요. 전도자가 이스라엘 가요. 이 전도자를 키우는데 저희 함께하는 서진성 교회가 한 달에 6천만 원을 벌어요. 6천만 원을 보내서 8개의 신학교를 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도 하지도 않고 어제 서진 선교회와 저희 월드브리지 미션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던 우리 한국교회 어느 단체도 이 교회 개척사예요. 아, 그 전에 인도의 목사님 분이 이렇게
그 하셨죠. 그러나 그 임도회 목사님도 우리가 세운 학생들이에요. 예. 그 우리가 세운 교회 목사님들. 예. 그래서 교회 세운 이 사역은 서진소교회와 월드브릿지 미션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이 지금 이제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한국으로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성경적 계시가 있는 관계구라는 걸 깨닫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엔드타임을 전하는 유대인 목사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돌아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겠다.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못했다. 이런 간증들 곱서 뒤보면 유대인 목사 간증 하루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부 다 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의 입에서 왜 이방인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나냐, 질투감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도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이 알리아를 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일이 진짜 아니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끌려왔다. 우리 조한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끌려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스라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박희성 목사님의 교회가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도 목사님의 눈물과 예, 이런 사회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사님을 선택한 교회는 목사님을 선택한다는 그 교회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한 분을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안 깨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도로 그 열매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저는 이 간증을 콥서 TV로 하면 많은 사람이 저처럼 부를 것 같아요. 목사님의 눈물로 간증한 이 간증은 또문의 역사적인 간증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우리 코뿔소 박영민 목사님을 애틀란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영민 목사님과 팀이 오셔서 애틀란타의 영적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박영민 목사님처럼 거침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되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